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건데 혼나면서 했죠? 자, 오늘부터 준동사를 배운다는 거야. 준동사란 건 뭐다? 동사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동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뭐가 있어요? 분사가 있어. 그치? 동사야. 투가 붙어서 역할이 안정해져서 부정사고, 자, ing가 붙어서 명사면 동명사고, 분사면 뭘로 나눠져 있다? 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주어가 있어. 됐어요? 주어. 시제가 있다겠어. 뭐가 있어? 시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태가 있다겠어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만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하세요. 알겠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나 of를 쓴다겠죠? 저번 시간에 for나 of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니? 명사. 이 자리를 무슨 자리로 한다? 목적어. 그래서 무슨 격? 목적격이라고 한다 했어. 이따 또 설명할 거예요. 동명사는 대부분 뭘 쓴다? 목적격 아니면 소유격을 쓰는데, 자,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door도 쓰고 me opening the door도 써요. 근데 뭘 더 많이 쓴다? my를 더 쓴다.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는 무슨 격? 소유격. 분사는 주어가 다를 때 주어를 써준다 그랬죠? 분사 구문에서. 그래서 무슨 격? 주격. 알겠어? 여기까지 말해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거밖에 시험이 안 나와. 투부정사밖에. 알겠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 보니까, 자, he hopes to forget his past 그랬어요. 잘 봐요. 동사는 hope하고 뭐가 있어? forget이 있지. 동사는 두 개지. 단 forget은 to가 붙어서 투부정사가 된 것뿐이지. 그렇지만 to가 붙어서 투부정사가 됐지만 뭐다? 동사라 이거야. 뭐라고요? 동사. 동사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 있지. 해석해보니까 그는 희망한다. 아우, 대답 잘해주니까 좋아. 희망한다. 누가 희망한 거야? 그가. 자, 그의 과거를 잊어먹었다는 거죠. 누가 잊어먹었어? 그가. 그러면 forget의 주어하고 hope하고 주어하고 같다 틀리다? 같다. 그래서 주어를 한 번만 쓰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근데 밑에 it is easy. 자, 쉬워요. for me to read this book. 자, 여기서 동사는 is하고 뭐가 있다? read가 있어. is하고 뭐가 있어요? read. 그렇지? 그럼 해석해보니까 그것은 쉬워. 그것이 뭐야? to read this book이죠. 책을 읽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게 진짜 주어고 이게 가짜 주어니까 is의 주인은 to read this book이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 우리가 read 하는 것은 누가 read 하는 거야? 그죠? 내가 하는 거죠. 주인이 같아 틀려? 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써준다. 이게 무슨 주어다? 의미상 주어, 해석상 주어라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지금 뭐가 있어? for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for. 그럼 이거 우리가 뭐처럼 해석한다? 주어처럼 해석한다 이거야. 이해됐어? 근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우리가 for를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 성격을 나타내면 뭘 쓴다? of를 쓴다. 이해됐어요? 문제로 바로 가니까, 자, 투부정사 앞에 지금 for하고 of가 있지?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의미상 주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앞에 rude라는 뭐가 있어요? 성격을 나타낸 놈이 있지? 성격을 나타냈으니까 for를 쓰지 않고 뭘 쓴다? of를 쓴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문법 시험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it is rude. 자, 싸가지 없습니다. for them to eat. 자, 그들이 먹는 것은요. before all guests had arrived. 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먹는 것은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이해됐어? 근데 문장을 보니까 이시라는 문장이 축 튀어나왔지? 근데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어다? 가짜 주어. 자, 그것이 뭐야 그러면? to eat. 먹는 거지요? 이게 무슨 주어? 진짜 주어. 자, 먹는단다. 언제 먹어? 모든 게스트가 도착하기 전에 먹는다 이거죠? 됐어요? 자, 이게 그럼 주어고 이게 동사지?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왔어요? 보어. 자, 근데 먹는 건 누가 먹는 거야? 그들이 먹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주어가 필요하다?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다. 자, 이해되셨지? 쓰세요.